오전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엮어서 본전 강의가 터졌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지금부터 본전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예. 오전 시간에 이어서 진실왕에게 대한 답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네가 몸이 부귀에 처해 있다. 자네는 벼슬도 지금 차관급 이상의 벼슬을 했고, 뭐, 재산도 그만하면 되고, 아들, 딸다 결혼을 시켰고 해서 세속일이 끝났는데, 생활이 부귀에 있다, 이거죠. 부귀에 있다. 그러나 그 부귀에 절곤 한 바가 되지 않는다는, 끄달리지 않는다. 끄달리지 않는다가 되겠죠. 예, 얽혀서 거기에서 헤매나지를 못한다. 절곤한 바가 되지 않는다. 끄달려서 집착하지는 않고 있다. 하니 일찍이 반야종지를 심음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 하려. 전생 세세생생 두고두고 이 반야 속에 이 공부에 연을 맺어온 결과가 아니면은 어째 그럴 수가 있겠느냐? 여기까지의 상대를 칭찬을 해주고요. 신심을 꺾지 않기 위해서 칭찬을 해주고. 다만 중간에 이 뜻을 잊어버렸다. 어려서부터 참선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이 공부가 약간 허려져서 벼슬을 하고 돈 벌고 하다가 거기에 끌려서 그렇게 되겠죠. 중간에 이 뜻을 잊어버리고. 익은 총명에 장애한 바가 돼서 영리하다, 그죠? 영리하다. 근데 이 내가 늘그 절실히 체험을 했고, 지금 내가 그래요. 옛 어른들이 경도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꾸지름을 절실히 내가 요새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뚫고 내려고 하면은, 기역자 한자 아는 것도 장애가 되고, 하물며 저때의 보살 마살은 전부 장애거리가 됩니다, 이게. 오전 시간에 말씀 올렸듯이, 그게 모두 유소득심이 돼가지고, 그게 결국 주춧돌이 돼서 거기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려고 자꾸 해요. 나는 그거 생각 안 하고 이먹고만 해. 하겠지만은, 그 이먹고라고 하고 있는 것도 그 주춧돌을 위해서 나불나불나불나불 하지. 요 주춧돌이 다, 제껴진 상태였어. 백지장 상태에서 그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유소득심이 앞에 있어서 뭐를 놓다. 장애를 일으키다. 그렇게 되겠죠. 돈방, 장애를 일으키다. 유소득심이 얻은 바 있는 마음. 경을 읽었으면 얼마만큼 읽었고, 유가의 글을 읽었으면 얼마만큼 읽었고, 밖에 가서 대학을 다녔다. 뭘 어떻게 했다는 여기에서 그게 주춧돌이 돼 가지고 자꾸 이 화두나 염불이나 주력이 받아들여지지. 그걸 싹 제쳐놓고 그 문을 열어버리고 거기 받아들여져야 진실한 내 살림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못 됩니다. 중생. 그러니까 이 총명이근의 장애 한 바가 돼서 그 총명이근을 주춧돌로 한 유소득심이 얻은 바 있는 마음이죠. 얻은 바 있는 마음이 앞에 있어서 몰록 놓다, 방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저 고인이 경료를 바로 베인 곳에, 직결 경료처에, 고인이 한 칼로 두쪽 안에서 당장 깨친 그 자리에 한 칼로 두 끝내서 고대 쉬지 못하나니, 고인처럼 바로 공부 안 된다. 고인처럼 바로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얄팍한 유소득심이 주춧돌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병은 혼자 자네뿐만 아니다. 요 현사대부 요거는 존칭해서 홀로 현사대부 그 어진 자네뿐만 아니다. 구참납자들도 또한 그러하다. 구참납자들도 모두 익은 총명에 유소득심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공부가 순탄하게 되지 못한다. 구참납자들도 또한 그래서 모두가 다분히 모두가 다 즐거이 퇴보해서 완전히 후퇴해서 내가 나이 몇 살이고
공부를 얼마만큼 했고 내가 어떤 경을 알고 있고 뭘 배웠다 이게 주초도를 하지 말고 완전히 후퇴해서 백지상태에 나아가가지고 힘을 더는 곳에 나아간다. 이게 참 말씀은 참 쉬운데 힘을 더는 곳에 나아간다. 이게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힘을 더는 곳, 이쪽 공부를 순탄하기 위해서는 백지에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문이 안 열려가지고 백지장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백지장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공부를 애를 먹고 하고 힘을 더는 곳에 가서 공부를 지낸다는 것은 이 현재 유소득 힘을 활짝 모두 다 뿌리까지 씻어내버리고 깨끗한 백지, 물 한 방울도 묻지 않는 백지장에 가서 공부를 짓지 않는다. 않는다.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 쉽게 공부할 수가 있는 길을 제쳐두고 자꾸 장애 속에서만 허우적거린다. 그렇게 되겠죠. 다만 총명이시 개교 사량으로 밖을 향해서 치구하다가 거기에 토하며 하는 것은 좀 어색하죠. 토를 라가로 고쳐야 되겠죠. 라가. 하다가 모두가 화두를 한다. 염불을 한다. 기도를 한다, 참회를 한다 하면서도 모두 바깥쪽으로 해서 자꾸 허우적거리고 간다. 가다가 잠시 진짜 선지식이 인간의 총명이나 의식이나 사량 개교를 벗어난 차원에서 시간 공간을 벗어난 차원에서 말이 되겠죠. 본분 초료, 본분 양식이죠. 풀은 말의 양식이고, 료는 사람의 양식이고, 본분 양식으로, 본분 소식으로, 보이물을 받아서는 그렇게 되겠죠. 종명의식 개교 사량을 본분 초료로서 보이물을 받아서는, 들어서는 그렇죠. 사문, 불을 문자를 그어서 새겨야 되겠죠. 잠깐 지식의 총명의식 사량 계획 밖을 향해서 본분 초료로서 보임을 들어서는 듣고는 다분히 이 당면에 차가워서 여태까지 자기가 해오던 공부가 완전히 옆길로 갔었고 원점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걸 알고는 억제로 대답하기를 옛날 고덕들이 실법을 사람에게 좀이 딱 있으니 그렇죠. 거기토가 이라 하나니가 아니고 이니 실법을 사람에게 주었으니 조주의 방아착이나 운문수미산의 이유가 이것이라는 이런 소리 되지 못한다. 이것도 그 의식사량 속에서의 답이죠. 암두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경계를 물리치는 것이 상근기고 경계에 끌려가는 것이 하근기다. 강물이 미상이요 충물이와 이거는 경계지요. 경계, 만물. 경계를 알아간다. 그러니까 이 경계는 사상에 나타난 경계가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본분의 깨끗한 자리를 제치놓고 의근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바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경계 따라서 끌려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먹고를 하면서 이먹고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결국 경계 따라서 바깥으로 호적호적하고 가고 있는 거지 실제 자기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경계를 물리치는 것이 상근기고 경계에 끄달려가는 것이 하근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떤 대독이 말씀하시기를 대통강종은 시간 공간이 떨어진 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그 차원은 대통 강종, 대개, 강종은 시간 공간이 떨어진 차원은 이렇게 되겠죠. 차원은 모른지기 글귀를 알고자 한다. 무언가를 다른 무엇을 이루어야 하니 어떤 것이 이 글귀인고 신마 그렇죠. 신마 옛 어른들은 이걸 꼭 삼마 하는 발음을 발음, 지방 발음에 따라가지고 요걸 샹마라고 발음하는 것이 있고 쇼마라고 발음하는 것이 있습니다. 쇼마라고 발음하는 고장이 있고 샹마라고 하는
발음하는 고장이 있으면 신막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 뜻은 어떻게 또는 무엇 하는 그런 뜻이 되죠. 쇼마 또는 샴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걸 꼭 삼마, 꼭 일부러 삼마 하는 발음을 하신 어른이 계시는데 그거는 출전은 중국 발음의 샴마, 쓰이 샴마 그러죠. 이 시자를 쓰이 이렇게 발음하고 샴마, 쓰이 샴마 하는 그런 속에서 발음 따라서 삼마, 시삼마 그렇게 하죠. 가장 생각하지 못할 때, 사량꾼들이 발이 붙지 못하는 가장 사량하지 못할 때를 불러 지어서 정꾸다. 그걸 발을 정자 정꾸다 하고, 또 이러되 거정이다. 가장 높은 곳에 도착했다. 이 말 거했다. 또 이러되 얻어 머물렀다. 그 시간, 그 공간, 거기에 얻어 머물렀다. 이렇게도 하고, 또한 번듯번듯하다. 영역이다. 또렷또렷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영역이다. 또렷또렷하다. 또한 이러되 성성 깨끗깨끗하다 하고, 또한 이러되 그런 자연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때, 이러한 때. 여러 스님 내가 이 강원방에서 이야기를 다 듣는 것 같습니다만, 기억이라고 하는 공간의 세계죠. 기억 외고 거기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불교 경전에는 거기가 거울이 나올 때 그 외라고 할 때는 시간 밖을 이야기하고 그 외라고 할 때는 이 공간 바깥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보통 이게 그 외라는 표현이나 그 외라는 표현은 이건 시간 공간을 함께 벗어난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기에 예도 여러분들에게 그 외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이건 완전히 시간 바깥에 뜹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 그때는 그 외라는 글자가 나가도 시간 공간 바깥에, 시간 공간을 벗어난 밖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외라는 단어가 나와도 시간 공간 바깥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또한 이러되 이러한 때, 이러한 때, 요 시간 공간 벗어나 버리고 결국 내 심의식이 완전히 끊어진 차원이죠. 그런데 이러한 차원, 이러한 때를 가져서, 이러한 차원을 가져서 일체 시와 비를 등파할지니 고로고로 시도 없애버리고 비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악은 하지 말고 선을 하라고는 권하는데 불교에서는 선조차도 하지 말라 그러죠. 선조차도 하지 말라. 선이라는 관념이 있을 때 악이라는 관념은 상대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악은 하지 말고 선을 하라고 할 때 벌써 선할 때 악은 상대적으로 따라 일어난다. 여러 스님 내가 능엄경 지나갈 때에 능엄경 여섯 개 권입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을 불러가지고 문수야 너 문수와 같아서 이 문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을 때에 문수보살이 답을 하시기를 문수 하나뿐일 뿐 이 문수는 없습니다. 이 문수 할 때 저 문수가 상대적으로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가 붙으면 저가 따라 일어나니까 문수면 문수일 뿐 이 문수는 없다 하시듯이 여기에 이야기가 이러한 때 할 때 시도 시는 두고 비를 없앤다는 것이 보통 계렴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시도 없애면서 비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등파다 그러죠. 같이 없애버리고 겨우 이러하다 하면은 문득 그런 차원에 있었다고 해서 내가 이 차원에 도착했다 하면 벌써 틀렸다 이거죠. 애를 묻혀버리고 꼬리가 남으니까. 옳은 글도 깎아버리고 그런 글도 깎아버릴지니 한 뭉치 불과 같이 상사해서 대지리면 문도 타는지라 무슨 바장일 곳이 있으리오. 그거는 펄펄펄펄 타는 불덩어리는 아무것도 붙을 수가 없죠. 모두 다 타버리니까 하듯이 이 차원은 시간도 떨어져 버리고 공간도 떨어져 버리고 이러면 아예당초 붙을 수도 없고 상상도 추측도 할 수 없는 이 차원에 무엇이 붙느냐 이거예요. 깨달았다가 붙을 건가, 미했다가 붙을 건가, 성자다가 붙을 건가, 범부가 붙을 건가, 생이 붙을 건가, 사가 붙을 건가. 그런데 여기에 무슨 잔소리, 무슨 이론이 붙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대부들이 많이 사량 계교로 불택을 삼는다. 이거는 우리 스님네도 늘 선실에 가서
정진을 해보면은 절실히 느껴지고, 막 그 어떤 때는 혼자 통곡도 해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업이 많은가 하는 생각합니다만, 이 불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안 떨어지는 게 내인데, 내가 떨어져 버리고 나면은 공부도 다 되는데, 이 마지막까지 무의식의 저저 밑바닥에도 붙어 있는 게 냅니다. 무의식의 밑바닥에도 붙어 있는 게 내가 돼가지고, 언제나 이 내 때문에 모든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량 개교로 자기의 의지처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말, 모든 거 다 틀어버리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거기 뭐 화두다, 뭐 공부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게 다 떨어지는 이 차원 이야기를 들으면 말하기를, 그 공아이가 공에 떨어진 것 아이가, 이런 소리를 한다. 비유하자면은 배는 아직까지 넘어지지 않았는데, 엎어지지 아니하는데, 파도 울렁울렁울렁 한다고, 아이고 배 넘어지겠다고 먼저 물에 풍덩 뛰 들어가는 사람과 같다. 배가 넘어지면서 물에 뛰 들어가는 모르면 파도가 울렁울렁해서 배가 울렁울렁 한다고, 아이고 배가 넘어질 것 같다 해서 물에 통당 뛰 들어가는 사람과 같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차원이지만, 마음에 이걸 붙여가지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자면, 자기가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줄은 모릅니다. 못 느껴져요. 자기는 가장 정상적으로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배가 번지지 아니했으면 먼저 스사로 뛰어서 물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다. 이건 깊이 가히 불쌍하다. 요사이 강서 땅에 가서 여거인이라는 사람을 봤다. 여거인이가 마음을 이 인연에 머물었다. 공부에 뜻을 두고 노력해오는 지가 오래, 심히 오래됐지만, 또한 깊이 이병이 있다는 것은 사량 개교를 주초돌로 해서 공부를 짓는 이 병이 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량 개교를 탁 키버리고, 그 테두리를 키놓고 한마디 딱 해주면, 공 아이가, 그는 공이 떨어지는 거 아이가 하는 그런 축에 떨어진 공부를 하고 있는 병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여거인이가 어찌 총명 영리하지 못한 사람이겠느냐. 나는, 그렇죠? 대혜스님이 내가 일찍이 여거인에게 물을게. 자네가 공에 떨어질까 겁을 내니. 겁을 내는 거 무서운 줄 알아. 공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공이 무서운 긴데 하는 걸 인식하는 그놈. 그 아는 그놈은 공이냐 공이 아니냐. 한번 뭐라고든지 답해봐라 이거죠. 시도간 하라 하니, 그렇게 하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거인이가 생각을 가다듬어서, 벌써 칼날 떨어지면서, 내가 칼날을 피하든지 저쪽 사람을 쳐야지, 칼날 떨어진 다음에 저쪽 사람이 어떤 칼을 썼으니까 나는 어떻게 반격해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죠. 그때 벌써 자기 목숨 떨어지고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공에 떨어질까 겁을 내니까, 그 겁을 내는데 공이 나쁘다는 걸 아는 그놈이 뭐냐, 그거는 공이냐 공 아니냐 대답해라 그러니까, 생각을 가다듬어가지고 생각을 정리해서 답을 하려고 한다. 개교로 지대하고자 하거늘 당시에 문득 화를 한번 해줬다. 화를 해줬으면 수십 년 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노력해와가지고 치끄면서 멍청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 이제 이르러 망년에서 끝코를 잡지 못하니, 이런 것이 다이 깨달아 증득하기를 구하는 마음이 앞에 있어서 몰록 놓다, 방에 있다. 깨닫고 싶다. 빨리 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장애한다. 선방에 앉아 계셔도 뭐 체험하셨을 거예요.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곁에 사람은 쳐다보면 모두 공부 다 잘하신 것 같고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하니까, 앉아 있으면 나 혼자 이 화두도 안 되고 해서 아이고 곁에 사람들이 이래 쳐다보면 다 공부 잘하시고 다 이런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왜 안 됐고, 나도 빨리 해야 될 건데 해가지고 다 잡으니까 표현되는 방법은 이모고 하는데 빨리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거기 실제 공부는 앉아는 이야기죠.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채쪽질을 하니까 답답해서 이만큼 이만큼은 그 규척도는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 자체가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방에 앉아가지고 답답한 생각을 일으키고 무엇이 안 되는 건 자꾸 깨닫고 싶다는 거. 진득하게, 그 빨리 진득하고 싶다는 이 생각이 규척도를 위해서 장난이 일어난다. 스스로 장난을 지으며 다른 일에 간섭됨이 아니다. 자네는 아무렇거나 이렇게 공부를 지어서 이런 거 모두 제쳐버리고 시간 공간 떨어진 깨끗한 그 유소득 힘을 확 문을 열어버린 깨끗한 자리에 주초도를 놓아서 이렇게 공부를 지어보라. 이렇게 공부를 지어나가서 날이 오래고 달이 기면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히 대쪽 맞고 맷돌 맞듯 하다. 대쪽은 이렇게 칼로 끄트머리 딱 짜게 놓고 딱 짜게 하면 대쪽이 짜게 진다. 맞춰보면 딱 그 자리 맞죠. 맷돌 아래의 끝과 위 끝이 이가 맞아야 딱 되죠. 대쪽 맞고 맷돌 맞듯 하다. 자연히 그 깨달음의 차원에 부합할 수 있거니와 만약 그 마음을 가져서 깨닫기를 기다리고 마음을 가져서 시기를 기다리네. 그래서 마음을 먼저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흔들고 있으니까 공부가 안 돼 있고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이 이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있으니까 공부를 방해할 밖에 없죠. 마음을 가져서 깨닫기를 기다리고 마음을 가져서 쉬기를 기다릴 거지 할진데 각하를 조차 참석해서 아무리 본분 공부한다고 해서 화두를 들고 노력을 해도 미륵 부처님이 오늘 56억 7천 만년입니까? 56억 7천 만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부해 나가도 또한 능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또한 능이 심을 얻지 못하고 전전히 각하만 답답하고 각하한 것만 더할 거다.